지역에서 연극에 대한 꿈을 키우는 대학생들이 세계 최대 예술 축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해 공연을 펼쳤습니다. 메이드 인 부산 콘텐츠로 실력을 뽐냈는데 영화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은 이 모습을 다시 영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8월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예술 축제 프린지 페스티벌에는 1천만 명 이상 관람객이 몰립니다. 부산의 연극 전공 대학생들이 이 축제에 참가해 실력을 뽐냈습니다. 한복을 입고 춤을 추며 연극을 지켜보는 관람객들과 헤드폰을 주고받으며 소통합니다. 관람객들도 공연 속에 어우러져 함께 춤을 추며 즐깁니다. I think the energy that the group gave was really good. Made everybody smile, dancing along with them. We participated, so really enjoyed it. 연극의 주제는 전 세계적 화합. 다양한 국적의 관람객이 모인다는 점을 감안해 무언극을 준비한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Fantastic. Even for children, was incredible. 11번의 공연 동안 관람객 3천여 명을 만났는데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People see something different. A lot of color, just a lot of smiles. So it's good. It's good, good energy for the people. 함께 동행한 영화 전공 학생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담은 로드무비와 다큐멘터리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로드무비 촬영도 하고 다큐멘터리 촬영도 하는데 이제 연기과만 있으면은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영화과만 있을 때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예술을 하다 보면 자기 무대를 굉장히 좀 좁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해외 무대를 한번 경험하고 오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채워져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지역의 경계가 무너진 지금 실력이 검증된 메이드 인 부산 콘텐츠가 새로운 활로를 타고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